예, 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1월 16일에 함께 합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들은 기복신앙, 복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기복신앙, 어떻게 말하면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기복신앙,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바라야 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은 기복신앙이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복, 복을 바라는 그 기복신앙에서 이 복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 진정한 축복을 우리들은 바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보통 기복신앙 하면은 어떠한 신앙을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복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복이 되어지죠. 사람이 바라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건강 하면 좋겠고, 또 눈에 보여지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좀더 좋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극히 인간적인 인간의 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 기복신앙, 저는 이 기복신앙은 잘못된 기복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기복신앙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그복 누리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간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다릅니다. 인간의 복은 한마디로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내가 바랄 수 있는,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어찌 보면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인간의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복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절대로 내가 이루어낼 수 없는, 내가 행할 수 없는, 내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복입니다. 내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생각한, 할 수조차 없는 그런 복이면 나를 뛰어넘는 그런 복이 되어진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뭐라 그럴까요? 내가 정말 바란다라는 건 기적입니다. 어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기복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에 오만한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의 꾀에 오만한 자, 죄인의 길, 이건 인간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당연히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살인, 간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법, 이건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정말 짐이 되어지는 것이고 어려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며 나간다는 것은 고난,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생각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인간으로서 할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하고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죠. 또 오늘 마태복음 16장인가요? 18장인가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어떻게 말하냐? 그랬더니 뭐 선지자라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왜? 보통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 생각할 수 없었던, 보통 사람으로 가질 수 없었던 그 생각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복입니다. 우리들이 바라야 될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낼 수 없고, 내가 만들어낼 수 없고, 내가 이뤄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복을 또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17장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내가 내 언약을 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나와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 언약이 세워진다라는 것, 아브라함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께 바랄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으로서는 이것을 생각해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도 없었고요. 그 하나님에게 언약을 세워서 부디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세웠고 또너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축복을 해주시죠. 이름, 나라, 민족, 정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열방의 아비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또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하였죠. 절대로 이루어낼 수가 없,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더더욱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아주 구체적으로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17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엎드리면서 웃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 나이가 지금 나이를 가질 수 있는, 생산해낼 수 있는 나이가 지났으면 내 아내 사라 90살이 되어도 나는 100살인데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지금 그 누굽니까? 그 하인으로 생겨진 이 이스마엘을 그냥 나의 자손으로 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할수 없었던 아들 갖는 그 일을 사라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고 이것을 우리들은 바라야 될 것입니다. 내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 생각해낼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또 뭔가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도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이뤄낼 수 없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그 어둠에서 꺼내어낼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의 죄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말 나로서 할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하나님을 알수 있고 내가 어찌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로서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바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누리면서 또 가지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기복신앙의 삶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드러난 그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